다음은 10번 오버턴트 허키스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앞서서 배운 허키스틱 동작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각도가 조금 더 크게 도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오버턴이라는 동작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왜 각도를 크게 도냐면 마지막 끝나는 이 포지션이 서로가 만나는 포지션으로 딱 이렇게 더블핸드 이 오픈 포지션을 만나기 위해서 오버턴트 허키스틱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남자 스텝 한번, 그 다음에 여자 스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책 동작이죠. 책이라는 뜻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방향을 전환할 때 씁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그만 가겠다 하는 이런 동작인데 이때 책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리가 뭐든지 항상 스쳐서 이렇게 가죠. 스쳐서 간 상태에서 이 check forward walk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check forward walk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그만 가고 한 3분의 2 지점으로 내 체중이 밸런스를 잡은 상태에서 거의 센터 밸런스죠. 그 상태에서 이 내 앞다리는 무릎이 펴져 있고 뒷다리가 무릎을 살포시 구부려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몸을 사용하면서 쿠카라차 액션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지금 이 동작을 하면서 또 오버턴 허키스틱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 And two, and three, four, one 하면서 푸체인지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각도를 살짝 틀면서 two, 파트너를 따라가면서 three, 그 다음에 마지막 스텝은 two, 사이드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 두 손을 잡으셔도 되고 한 손만 이렇게 펼쳐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연결하는 거 볼게요. 준비, 시작! And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레이디 스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는 하키스틱과 스텝은 똑같지만 각도가 조금 더 오버턴이죠. 그래서 먼저 풋체인지 2, 그 다음에 전지 3, 1. 여기까지는 하키스틱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직진해서 오죠. 이때 또 앵글은 이 팔꿈치 구부려져 있는 이 앵글에 남자 이 머리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 하면서 각도가 살짝 열립니다. 2, 그 다음에 3 하면서 사이드로 펼쳐야죠. 그 다음에 N 하면서 여기서 이제 라인들을 보면 몸을 쓰는 이 라인들이 여기서 이 팔꿈치와 여기 있는 바디가 살짝 쿵 접혀지는 그 힘으로 인해 스파이럴 형식의 라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각도가 어떻게 돼요? 몸 자체가 내가 돌 수 있는 최고의 딱 각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 허벅지와 다리가 이 허벅지끼리가 딱 부딪혀서 내가 이제 딱 그만 돌는 그 느낌들이 딱 느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리로 횟바닥 이렇게 도는 거랑 몸을 사용하면서 점점 닫혀지는 그 신경으로 인해 닫혀지면서 쓰는 거랑은 라인도 틀리고 내가 마지막 도착했을 때 컨트롤하는 힘이 틀립니다.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투 사이드로 남성과 같이 이동하시면 오버턴트 허키스틱. 그럼 다시 한번 카운트를 세면서 한번 볼게요. 이제 카운트 한번 세볼까요? 시작! 2, 3, 4, 1 2, 3, 4, 1. 예, 여기까지가 오버턴트 허키스틱 동작인데 몸을 방향을 틀 때는 처음에는 그 여성들 봤을 때 몸이 이렇게 떠 있지만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몸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 다리로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이 팔꿈치와 여기 있는 신경에 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잡아당깁니다. 그 엉덩이에 힙이 세트리 되죠. 그 힘으로 인해 컨트롤 하면서 몸이 천천히 이 다리 부위에 비벼지는 그 느낌으로 인해 천천히 빨아당기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 상태 마지막에 한 번 더 힙을 쓰면서 다리를 투 사이드로 가게 되면 안전하게 이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오버턴 허키스틱을 한번 볼게요. 준비. 자, and two, three, four, one, two. 3, 4, 1. 예. 여기까지가 오버턴트 허키스틱이었습니다. 먼저 남자 스텝 한번, 그 다음에 여자 스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책 동작이죠. 책이라는 뜻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방향을 전환할 때 씁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그만 가겠다 하는 이런 동작인데 이때 책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리가 뭐든지 항상 스쳐서 이렇게 가죠. 스쳐서 간 상태에서 이 check forward walk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check forward walk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그만 가고 한 3분의 2 지점으로
내 체중이 밸런스를 잡은 상태에서 거의 센터 밸런스죠. 그 상태에서 이 내 앞다리는 무릎이 펴져 있고 뒷다리가 무릎을 살포시 구부려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몸을 사용하면서 쿠카라차 액션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지금 이 동작을 하면서 또 오버턴 터키스틱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 And two, and three, four, one 하면서 푸체인지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각도를 살짝 틀면서 two, 파트너를 따라가면서 three, 그 다음에 마지막 스텝은 two, 사이드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 두 손을 잡으셔도 되고 한 손만 이렇게 펼쳐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연결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And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레이디 스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는 하키스틱과 스텝은 똑같지만 각도가 조금 더 오버턴이죠. 그래서 먼저 푸체인지 2, 그 다음에 전진 3, 1. 여기까지는 하키스틱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직진해서 오죠. 이때 또 앵글은 이 팔꿈치 구부려져 있는 이 앵글에 남자 이 머리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 하면서 각도가 살짝 열립니다. 2, 그 다음에 3 하면서 사이드로 펼쳐있죠. 그 다음에 N 하면서 여기서 이제 라인들을 보면 몸을 쓰는 이 라인들이 여기서 이 팔꿈치와 여기 있는 바디가 살짝 쿵 접혀지는 그 힘으로 인해 스파이럴 형식의 라인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각도가 어떻게 돼요? 몸 자체가 내가 돌 수 있는 최고의 딱 각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허벅지와 다리가 이 허벅지끼리가 딱 부딪혀서 내가 이제 딱 그만 돌는 그 느낌들이 딱 느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리로 그냥 다리로 횟바닥 이렇게 도는 거랑 몸을 사용하면서 점점 닫혀지는 그 신경으로 인해 닫혀지면서 쓰는 거랑은 라인도 틀리고 내가 마지막 도착했을 때 컨트롤하는 힘이 틀립니다.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투 사이드로 남성과 같이 이동하시면 오버턴 투 허키스틱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카운트를 세면서 한번 볼게요. 카운트 한번 세볼게요. 시작! 2, 3, 4, 1 2, 3, 4, 1. 예, 여기까지가 오버턴 더 허키스틱 동작인데 몸을 방향을 틀 때는 처음에는 그 여성들 봤을 때 몸이 이렇게 떠 있지만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몸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다리로 그냥 누는 것이 아니라 이 팔꿈치와 여기 있는 신경에 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잡아당깁니다. 그 엉덩이에 힘이 세트리 되죠. 그 힘으로 인해 컨트롤 하면서 몸이 천천히 이 다리로 인해 비벼지는 그 느낌으로 인해 천천히 빨아당기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 상태 마지막에 한 번 더 힘을 쓰면서 다리를 투 사이드로 가게 되면 안전하게 이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오버턴 파워킥을 한번 볼게요. 준비. 자, and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또 오버턴 파워킥을 한번 볼게요. 준비. 자, and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여기까지가 오버턴 파워킥이었습니다. 먼저 알렘 하나 등장했죠. 시작.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close the hip twist.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Overton top kick.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Yo, two, three, four, one. 먼저 알렘 하나 등장했죠. 시작.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close the hip twist.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Overton calculate. Two, overton calculat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Yup. Two, three, four. 알렘 하나 등장했죠? 시작.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close the hip twist. Two, three, four, one, two,
four, one. 오버턴 카운트.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Yo, two, three, four. One.